제가 다 털어보려고.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빠지진 않, 빠지는 구조는 아닌데, 이게 본 이상.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아, 오늘 일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어제 예약된 현장 두 군데를 가야 됩니다. 한 곳은 변기를 뜯고 배관 내시경을 넣어봐야 될 것 같고, 한 곳은 뭐 하수구인데 가봐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동동이죠. 많이 컸죠. 밥을 많이 줍니다, 요즘에. 아, 주는 대로 계속 먹습니다. 여기를 좀 정리를 하고, 개를 조금 이렇게 구석으로 좀 옮겼어요. 아주 이렇게 앙카 박아가지고 고정해놨고. 또 찐득이 있다, 찐득이. 찐득이, 찐득이, 찐득인가? 응? 앉아! 저의 교육법은 그렇습니다. 앉아! 잘 앉지. 말 되게 잘 들어요. 손! 옳지. 아, 똑똑해. 에. 아주 말을 잘 들어요. 에. 아이고, 오늘도 먼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일요일 아침 첫 번째 현장입니다. 변기 정심 변기 정심 사이로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영상을 받아봤더니 변기 물도 안 내려가고 배관이 막힌 거예요. 네, 아래층에는 물이 잘 내려가고 그러면 배관이 막힌 거죠. 아마 섹스티어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티슈 저 화장실에 버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변기가 두 개인데, 하나는 잘 내려가고, 자리가 있군요. 여기 있으면, 자리에다가, 나는 여기 후진에다 받고 싶은데? 일단은 변기 뜯을 거 생각하고 장비를 챙겨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오늘의 첫 번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섹스티아 구조일 경우에는 화장실 많이 쓰면 막히기 때문에 샤프트를 가져가는 거고요. 이건 내시경. 그다음에 나머지는 변기 뜯을. 변기 뜯을 해가지고 준비해서 지금 올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는 이유는 항상 현장에 오면 다양한 사진들을 남겨놓는데 기본 블로그나 올릴 때 자료들은 이런 것들도 하나씩 올리면 돼요. 네, 장비 사진 같은 거 올려주고 이렇게 이쁜 화단들도 찍어주고. 그러면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가보면 알 수 있겠죠. 자, 현장으로 고!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변기 물 안 내려가죠? 네네. 네. 네. 예, 예. 그렇죠. 내려가는데 그 옆에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죠? 네네. 여기. 물 청소가 자기 신발.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네. 일단은. 실내 싹 치워주고. 자, 아랫집은 확인해 보셨죠? 네, 잘 내려. 예예, 맞아요. 아마 지금 그러면 안방 한단 아니야. 센트 안방 화장실이 어디예요? 저기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아 저는 보통 이게 붙어 있는 집들도 있거든요. 안방하고 거실하고.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안방 잘 내려. 예. 처음에 잘 내려가다가 두 번, 세 번 내리면 점점 압이 차죠, 물이. 그거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 또 내려보면 알아요, 바로.
물이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아, 배 안에. 배 안에 좀 물이 빠진 것 같아. 바로 뜯진 않을 거예요. 네. 안에 다 보고서 뜯을 거예요. 네, 내시경 다 보고. 아니, 물이 배 안에 좀 물이 빠져서 그래. 근데 그래서 한 두세 번, 세 번 네. 내리면, 물이 차, 배 안에 물이 차면은 이제 그때 또 안 내려가죠. 나오기 시작하네. 나오네. 자, 이제 내시경을 한 네, 배관에 어느 정도 물이 차니까 안 내려가죠, 잘. 예. 네. 꼴룩꼴룩꼴룩. 예, 막힌가 봐. 아, 아무래도 그 정신 사이로 물이 나오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얼른 빨리 조치하셔야지. 예. 아, 그러셨어요? 여기 끝나고 또 얼른 저쪽 유성 넘어가야 돼가지고. 고객님, 네. 예, 저 보시면, 자, 예. 요게 배관이에요. 네. 밑에 배관. 물 차 있죠? 예. 예, 막힌 거예요, 배관이. 이제 변기 뜯어야 돼요. 예, 보시면. 이제 자, 이제 물 차니까 안 내려가잖아요, 이제. 배가 지금 물이 차있는 거예요. 가득, 지금 물이에요, 이게 다. 예, 물이 차있잖아요. 조금씩 빠지죠? 그죠? 네. 보이죠? 예, 막힌 게 맞네요. 네, 변기 뜯겠습니다. 예. 선반한테 빠지려고 했다. 이제 넘치면서 유리 사이로 이제 아래층에 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오르네. 예, 물이 차올라. 예. 물이 고여있네. 예. 여기서 이렇게 물이 고여있죠? 네. 안 빠지고. 예. 몇 시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화장지 다 버리시면서 쓰시죠? 네. 예, 알겠어요. 아마 주 원인이 화장지일 거예요, 아마. 물티슈는 안 버리셨겠죠? 네. 예. 네. 가끔 청소기 그 먼지 있잖아요. 예.
네. 아마 이 구조를 보면 이제 알 건데, 아마 하단지가 걸릴 정도면 일반 배관은 아니고, 섹스티아 배관일 수도 있어요. 한번 돌아서 헤어리쳐서 나가는 배관. 예, 그걸 한번 확인하려고 해요, 제가. 아마 막혀도 거기서 막혔을 거예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볼까요, 이제? 배관 길구나. 아이고, 배관 기네. 길어. 여기 보시면 딱 막, 뭐야? 화장지 꽉 막혀있죠? 아, 예. 네, 보이시죠? 화장지가 딱 막혀있잖아요. 그죠? 예, 네, 이거를 이제 빼내야 됩니다, 이거. 예, 네, 빼내든지, 부시든지, 이제 할 거예요.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예. 네. 완전 꽉 막혔네. 어? 이거 화장지 맞아요? 물티슈 아니야? 무슨 저희 물티슈가 뭐래? 근데 화장지 치고는 빼고는 알겠죠 뭐. 예, 한번 걸어볼게요. 예. 화장지 아니야 화장일 수도 있어요. 예, 안 녹아가지고 화장지 안 녹아요 근데 녹는 화장지 네. 광고해도 실제로 녹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데 여기가 일반 이제 배관이라면은 저기 내려갔을 텐데 뭉쳐있네. 이거. 예, 그렇게. 예. 네, 예, 예. 배관 생각보다 기네요. 길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죠 이제 다른 집하고 이제 합해지기 전까지 전에서 막힌 거죠. 머리카락 뭐 청소한 거 버리셨어요? 야, 근데 걸렸다 이제 낚시해서. 예, 뭐가 단단히 막혔는데? 뭐 쓰레기도. 아, 여기다 막 쓰레기, 아, 그 청소하신 거 버리셨어요? 아, 그 먼지가 굳은 거 같은데, 물 먹어가지고. 비네, 막, 예. 어, 단단히 크네. 힐 정도야. 와, 이게 혔어. 와, 단단인데? 잠깐만. 됐다. 야, 이게 힐 정도인데?
깊게 넣지 말고 앞에서 살짝 끄게 끄끄끄 부셔야 돼. 예, 어느 정도 부셔졌네. 하던지. 아, 뭔지 그 한꺼번에 뭐 버리셨나 봐요. 조금씩 깨야 돼요. 네, 지금 깨고 있네요. 응, 네, 깨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망가지죠,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팩트티야, 그죠? 아, 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게 돌아서 나가는 구조예요. 예, 예, 이게 팩트티야랑 여기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 댁은, 여기도 이제 위쪽은 물이 안 가요. 위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팩트티야라는 구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돌아서 나가는, 예, 여기에 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예, 지금 다 털린 거예요, 이제. 예, 다 털려서 털리기는. 네, 저거, 이거 맞아, 이거 다 털어볼 테니까. 이게 잘 빠지죠? 네. 네. 또 뚝 내려가잖아요. 우리 차도 뚝 내려가고. 네. 네, 여보세요? 깨끗하다. 네. 자, 요게 큰 배관이면 아까 같은 이런 이물질 다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요건 섹스티어 이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왜, 이걸 왜 하냐면, 물이 한 바퀴 돌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물의 저항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물의 소음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물이 한꺼번에 내려갔다 보면 봉수현상이 돼서 밑줄 물을 땡겨버려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해놓은 구조예요. 근데 이게 절반이에요. 거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좁아요, 입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좁아요. 이렇게 해서 아래층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공용관이 이제 아래층이 이렇게 옆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렇게 뭉쳐서 버리셨으니까. 예. 앞으로는 버리실 때, 아, 물티슈도 조심해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물티슈 없네. 그러니까 물티슈랑 먼지 막 이런 거 막 다 짜뽕 되게 짜뽕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쪽으로 물이 빠지는 구조는 아닌데, 이게 본 이상. 네, 됐습니다. 네, 선생님,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네. 화장지랑, 그 먼지랑 같이 네, 엉킨 것 같아요. 아니야, 한번 막대야 아무 조경 좀. 깨끗하고. 구배도 나쁘지 않네. 됐습니다. 이제 변기 앉혀드릴게요. 이렇게 부석을 모으면 다 쓸 데가 있어요. 좋겠다, 2학년. 2학년이야, 2학년. 2학년.
네, 우리 잘 내려가고요. 이제. 네. 이거 오늘 바르면, 네네. 오늘만 쓰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쓰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하루만 참으시면 돼요. 변기는 물 잘 내려가는 편이네요. 아, 네. 예, 변기 좋은 거네. 물은 잘 내려가. 이쁜 거 다 필요 없어요. 물 잘 내려가는 변기가 최고예요. 예, 물 내림이 약한 변기들은 잘 막혀요. 변기 자체에서. 아, 변기에도 약한 게 있어요. 예, 예. 이게 구조가 물이 잘 나가는 구조가 있고 잘 안, 그러니까 그 메이커들 비싸다고 하는 것들도 잘 안 내려가는 변기들이 있어요. 그런 변기들은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자주 막혀요. 예, 왜냐면 물이 딱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 물살을 못 쳐줘가지고. 예, 지금 고객님 때 이 변기는 지금 되게 좋아요. 예, 시원하게 잘 내려가요. 안에다 많이 넣어줘야지. 백시멘트를 두껍게 바르면 지저분해요. 네. 필요한 만큼만 발라줘야 변기가 살아요. 막 덕지덕지 많이 붙이면. 변기 자체는 막힌 적 거의 없죠. 변기에서는. 예, 변기 물 잘 내려가는 편이에요. 예. 변기 웬만하면 깨지지 않고서는 이 변기 그냥 계속 쓰세요. 예. 요즘 나온 변기 그게 좋은 변기 아니에요. 예. 그 이 정도면 물 잘 내려가는 변기. 그리고 샤워는, 그러니까 여기 물 쓰는 거는 내일 아침부터만 쓰시면 돼요. 잘 내려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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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쓰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휴일 잘 보내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지하 1층. 아, 이렇게 여기도, 굿.